어제부터 불배 박사가 소나무 순치기 했는데 순치면서 솔순을 계속 모아놨어요. 그래서 모아놔서 오늘까지 모았더니 양이 많아서 아무래도 또 효소 발효액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만들려고 지금 이제 모아서 정리정돈 하고 있어요. 저기 이렇게 순을 잘 쳤어요. 돌배 박사가 어제부터 꼬박 이틀 동안 솔순을 쳤더니 양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소나무 솔순 발효액 담을 거예요. 작년에도 담았는데 올해도 담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솔순이 또 우리 건강에 되게 좋다 그러잖아요. 혈액순환에 혈액을 맑게 한다 그래서 저희 남편 주려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또 담아서 또 찾는 사람도 드리고 저희 남편도 주고 저도 먹고 하려고 소나무 솔순 다 모아놨어요, 지금. 솔순 오늘 모은 게 이만큼인데 어제 모은 건 굉장히 더 많아요. 그래서 솔순이 또 크기가 딱 알맞아요. 아주 억세지도 않고 적당한 솔순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솔순 발효액이 아주 잘될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집에 있는 반송 소나무인데 솔순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오늘 이거 마저 솔순 자르기 할 거예요. 자르고 이숯잘 이렇게 정리정돈하면 다시 예뻐질 거예요. 지금 더벅머리가 됐습니다. 이 솔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꼬박 모아야죠, 솔순도. 안녕하세요. 돌배 박사가 오늘은 솔순 자르기 하면서 저희 뜰에 있는 솔순을 잘라서 모았다가 모아둔 것이 지금 딱 바라보니까 8kg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솔순을 3일 동안 물에 담갔다가 어제 밤에 건져놨더니 이렇게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습기는 아직 있어 있지만 어느 정도 말라서 오늘은 이 효소 발효액 담글 거예요. 근데 해마다 저희가 바로 이 솔순을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재웠더니 그 아래 가라앉은 설탕 녹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방법을 달리해서 항아리도 접힌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 통에 이게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식품 절일 수 있는 그런 통인데 식품 절여도 된다라는 허가가 난 통인데 이 통에 담아서 일단 그 설탕을 재워서 뒤집어질 때다 녹은 다음에 이제 걸은 다음에 항아리로 갈까요? 항아리에서 숙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효는 여기서 시켜서 항아리로 숙성을 하려고 방법을 바꿨어요. 해마다 그 항아리에다 바로 했더니 그 설탕 밑에 아래 가라앉은 거 녹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 솔순은 그 수분이 많지 않아서 솔잎보다는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솔순도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수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설탕으로 절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적당한 그 설탕 양을 미지근한 물에 녹여서 위에다가 살짝 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촉촉하게 잠겨 있어야 이게 그 솔순에 있는 그 성분이 고스란히 잘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엑기스하고 발효액하고는 다르게 구분을 하는데 엑기스는 이제 설탕의 양을 1대1보다 훨씬 더 많이 해서 오버해가지고 하면 그 브릭스르 그 당도의 단위가 브릭스인데 50브릭스가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 엑기스라고 하는데 엑기스는 그 발효가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건강에 이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발효를 일으킨 다음에 먹을 수 있게 그 설탕의 양을 50브릭스가 안 넘어가게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제가 만든 효소 발효액인데 이제 보통 그거 청이라고 말하는 거나 엑기스로 말하는 거는 보통 50브릭스가 넘어가는 거고 효소 발효액이라고 말하는 것은 발효가 일어나려면 50브릭스가 넘어가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만들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50% 넘어가지 않게 해서 발효가 일어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효소 발효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는 동창회도 가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미뤄놨던 일이라서 얼른 담고서 가려고 지금 저희 지하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하의 온도가 일정해요. 똑같진 않지만 늘 일정해서 그러니까 발효도 천천히 일어나고 숙성도 천천히 돼요. 그래서 항상 응달이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은 장소인데 제가 오늘 남편이 옆에 있어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제가 혼자 하고 있답니다. 지금 올해는 준비해놓은 이 통에 당 절임을 하고 나중에 항아리로 나중에 숙성할 때는 항아리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도 준비되어 있고 다 한데 숙성할 때만 이쪽으로 갈 거예요. 최소한 이제 2년 정도 발효와 숙성을 거쳐서 2년 정도 후에 이제 먹게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만들어둔 이제 숙성 중인 효소 발효액들이 있는데 여기는 산머리 효소 발효액도 있고 여기 수세미 효소 발효액도 있고 또 도라지 발효액도 있고 또 제가 곰보배추 효소 발효액도 있고 한데 다 이제 숙성은 이 항아리에서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솔순 발효액은 절이는 거를 편리하게 하려고 방법 좀 바꿨어요. 솔순이 지금 8kg가 남았으니까 이제 설탕 8kg를 준비해서 일부는 위에 절이고 나중에 남은 조그만 설탕은 살짝 물에 녹여서 위에 촉촉하게 덮어줄 거예요. 그리고 누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살짝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50%가 안 넘는 이제 효소 발효액이 되는 거죠. 발효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효소 발효액을 만들었을 때 50%가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탕을 그 재료 준비한 거를 만약에 솔순이 오늘은 8kg였는데 8kg였으면 설탕을 8kg 준비해가지고 일부는 이렇게 덮어서 하얗게 절이는 데 쓰고 나머지 조금만 물 덜어서 그거를 미지근한 물에 녹인 다음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다 절인 이후에 살짝 이렇게 부어줘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 들어간 거죠. 그 설탕을 녹이기 위한 그 정도로 해줘야 이게 촉촉하게 잘 절임이 되지 그냥 설탕만 쭉 뿌려놓고 뭐 눌러놓는다 그래가지고 워낙 솔순이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부분이 거칠어지면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이 저희 남편 맨 처음에 주려고 이거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나무를 아무데나 솔순을 채취하면 안 되잖아요. 보통 항공 방제 그래가지고 저 산에 있는 솔순을 막 따다가 함부로 따다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집들에 있는 그 솔순 많지는 않지만 그 채취한 거 안심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항공 방제로 해서 그 솔순에 독한 약을 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하고 집 안에 있는 이런 솔순을 사용해서 하는 거죠. 돌멩이 깨끗한 돌멩이 소독해서 위에 누름돌 했고 이제 끝마쳤어요.